그 인피니티 투자 자문의 전무님이신데 박세익 전무신데요. 우리 이혜라 기자가 만나봤다고요? 네, 이데일리 TV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만나는 분이실 겁니다. 뭐 네네. 오전에 다른 방송에서 보셨다고 하는데 본인도 요새 방송을 너무 많이 하셔서 본업이 뭔지 헷갈릴 정도라고 그 이제 뭐 정도로. 적성을 찾은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긴 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갈 것이다 얘기할 때갈 것이다라고 소신 있게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또 네. 반대로 뭐안갈 것이다 하면 소신 있게 나는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런 주장을 좀 네. 소신껏 펼쳐 굉장히 좀 신뢰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주식 고수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스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바로 화면 통해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려고 하는 초심자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진입을 해도 되는 시장일까요? 현재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난 1500이 깨졌을 때 주가 지수는 PBR 0.55 정도의 거래가 됐었고요. 지금은 PBR 1.2배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순자산 대비해서 20%나 되는 프리미엄을 주고 우리가 주식을 사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 때는 한마디로 밸류에이션이 좀 목에 찼다. 주식 투자를 하는 건 괜찮아요. 하는 건 괜찮지만 분명히 목표 수익률은 올해 생각한 것만큼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20% 사이에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이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예. 또 플러스 20% 정도 수익도 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작년과 같은 장은 아니다는 거죠. 예. 주식시장 승부는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타이밍 잡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매수 시점을 잡거나 매도 시점을 잡는 혹은 또 다른 노하우가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타이밍에 대한 부분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은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 그 코로나 위기에 모두가 두려워할 때 공격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빚내서라도 주식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는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싼 구간에서 주식이 거래됐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지. 작년 3월, 5월이 주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주식의 대가들이 워런 버핏부터 포함해서 타이밍에 대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지수대에서도 지수는 분명히 목에 찬 구간이지만 지금 여기서도 보면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싸고 앞으로 턴어라운드 된다든지 어떤 매출이 다시 확장된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도 싼 주식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게 싼 주식 있나라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50%에서 100% 이상 수익 나는 종목이 최소 100개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올 상반기에 좀 갈만한 관심을 두고 계실 종목과 업종이 있을까요? 아마 3, 4, 5, 6, 7 가면서 거의 100명씩 툭툭툭툭 떨어진다고 봐요. 6월만 되더라도 확진자 수가 이제 100명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제한들도 많이 완화가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여행이 자유화되고, 그랬을 때 지금 폭발적인 여행 수요가 다시 되살아나면 지금 가장 힘든 업종에서 가장 강한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그런 모멘텀이 나오는 업종 기업들이 아마 호텔이나 여행이나 항공이나 카지노나 등등 지금 완전히 죽쓰고 있는 업종들이죠. 그런 업종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위기 때 주식을 사는 게 무서운 것처럼 지금 그 업종을 사는 게 엄청 무서워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서 한 2년만 기다려봐. 이러면 사면 안 되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4, 5, 6, 6월 달, 한 4개월만 인내하면 돼요. 네.
그러면 4개월, 5개월 정도를 인내를 해서 이 주식을 사시면 저는 그런 주식에서 20%, 50%, 많이는 100%의 그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 조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시면 안 돼요. 작년 2500 밑에서는 빚내서라도 주식을 해도 되는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빚내서라도 해서 수익을 냈잖아요. 그 수익 난 금액으로 빚을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신용, 그 다음에 뭐 스탁론으로 그동안에 돈을 버셨으면 그걸로 빚을 다 갚으세요. 빚을 다 갚고 있는 돈만 가지고도 거기서 현금을 한 20% 만드셔서 가볍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올해는 가볍게 운용을 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또 나올 겁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님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약세 업종 내에 턴어라운드 기대한다는 말씀, 그래서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 호텔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충분히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먼저 가고 싶은, 먼저 경험하고 싶은 그런 쪽 업종이라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증시 어찌 보면 또 이렇게 우리 증시에 밀접해 있어서 어렵지만은 않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뭐 오늘 이혜리 기자 수고 많이 하셨고, 네, 유제이 기자님까지 이번 주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